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민자끼리 겨루는 이종격투기 리그를 만들자 이렇게 제안했는데요. 불법 이민자들이 폭력적이라고 주장해온 트럼프의 차별적 발언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에 대해 또 거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Why don't you set up a migrant league? Of fighters, and have your regular league of fighters, and then you have the champion of your league. I think the migrant guy might win. That's how tough they are. 현지 시간 22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종격투기 단체 UFC 회장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며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유세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가 대거 미국으로 들어오면서 범죄가 증가했다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On day one of my new administration, we will begin the largest deportation operation in American history. They're poisoning the blood of our country. That's what they've done. 이민자 UFC 리그 제안 역시 이민자들을 노골적으로 비꼬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안을 들은 당사자는 농담일 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It was a joke. It was a joke. I saw everybody going crazy online. 한편 오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TV 토론이 열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를 이미 낙점했다면서 TV 토론 장소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아침의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 앵커와 하루를 시작하세요.